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순천 청암대학교의 이사장이 임기 중인 현직 총장을 갑자기 해임하면서 학교가 갈등과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해임된 총장은 물론 교수들까지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첫 뉴스 조희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강명훈 전 총장의 14억 원대 등록금 배임 혐의와 성추행 논란에 시달렸던 순천 청암대학교. 배임 혐의로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던 강명훈 전 총장은 지난 3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복역하는 동안 면회를 자주 오지 않는다거나 자신이 추천한 사람을 채용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현직 서영원 총장과 크고 작은 불화를 빚었던 강명훈 총장은 출감한 다음 날 서 총장을 불러 사직서를 쓰도록 했습니다. 이사회는 타당한 이유가 없다며 지난 4월 서 총장의 사직서를 반려했지만 한 달이 지난 뒤 이사장으로 선임된 강 전 총장의 아들인 강모 씨는 지난 27일 이사회의 동의 없이 서영원 총장을 의원 면직 처리했습니다. 학교 법인 이사 3명과 청암대 교수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일방적인 사임 서술이었다며 즉각 반발했고 이사장의 답변을 촉구했습니다. 대학의 정상화를 위해 서영원 총장 의원 면직 발령을 즉시 취소하여 주실 것을 대학 구성원 다수를 대표하여 청암학원 이사회에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하지만 강모 이사장은 교수협의회의 요구에 대해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암대 교수협의회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교수 70여 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교육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고 현직 서영원 총장 역시 강압적인 의원 면직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학내 구성원들은 절차 없이 진행된 해임 사태로 인한 파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낭비 자체가 다 피해는 학생들 그리고 교직원들한테 있는 거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순천시에도 엄청난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입시도 어려운 환경에서. 현 총장의 강제 사임 논란이 불거지면서 제도학을 꿈꾸던 청암대학교의 미래가 또다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